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조사 분석사 형사법 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다른 부분도 뭐 어렵겠지만 이 형사법 부분도 좀 내용이 많지요. 하지만 이제 그 저랑 같이 보시는 부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시험에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형사법 중에서도 형법 부분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법의 의의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이 형법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형법이라는 건 범죄와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형법 안에, 법전 안에 있는 내용만, 그것만 형법의 내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법전이 대략 360몇 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딱 보겠다는 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형법전 외에도 다른 법률, 그러니까 형사특별법이나 다른 단행법에서 벌칙 조항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법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저작권법 같으면 형법은 아니거든요. 형법전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뭐 불법 다운로딩 같은 걸 처벌한다는 벌칙 조항을 갖고 있으면 그 또한 형법의 하나의 내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특징을 말씀드리면 형법은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 공법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법, 돈과 관련된 내용들, 즉 민법이나 상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경찰이나 검사나 뭐 형사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게 된다. 즉 공무원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형사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죄와 그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 형사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과 함께 형법은 형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법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감방에 보내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거에 이제 재판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규범이라는 건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처벌되겠구나. 아, 감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벌금 물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법이나 아니면 다른 단행법에서 얘기하는 벌칙 조항들을 어기지 않게끔 된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조심하게 되는 어떤 규범적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형법의 역할, 기능인데요. 이런 이제 형법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호적 기능입니다. 이 보호를 무엇을 보호하시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게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적 기능이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중심되는 건데요. 범죄자도 국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어떤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에요. 근데 이제 범죄자만 인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은 아니었고, 원래 만들어진 건 일반 국민들이 만약 이 범죄 문제 때문에 뭐 누명을 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형법에 해당되는 또는 단행법의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처벌받는다라고 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보장적 기능이죠.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보장적 기능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행동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형법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도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방까지 보낼 수 있는 강력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방에 가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 같으면 군대도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 가셨을 때 아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 즉 형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먼저 제재를 할수 있거나 어쩌면 교정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단을 사용하고, 그거를 사용해서도 도저히 교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형법을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무슨 만약에 음식점을 제가 하는데 여기서 잠깐 잘못을 했다면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같은 걸 먼저 부과하는 것이고 이걸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뭐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보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배경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섯 가지 원칙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죄형법정주의라는 건 보장적 기능에서 나오는 건데요. 즉, 우리 국민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이거를 미리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내 행동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고, 쉽게 해서 아주 중세 봉건시대, 아주 옛날로 보자면 사또니 아니면 왕이니 귀족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어떤 행동을 범죄라고 얘기하고 처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죄형법정, 범죄와 형벌을 먼저 정해놔라 이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문법률주의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써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게 범죄인지. 사람을 때리는 게 범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때리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써놓으라는 거죠. 관습형법 금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관습형법 금지라는 거는 쉽게 해서 관습법을 통해서는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습법이라는 거는 성문의 법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닌 어떤 무슨 지역마다의 어떤 관습만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한다, 아닌다,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포괄위임 금지라는 것은 이 처벌한다는 것과 어떤 행동을 처벌한다는 것과 어느 정도 처벌한다는 그 상한선 정도는 꼭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가 입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는 이 법률 외에, 법령에는 법률 외에 하위 법령인 위임 법령 또는 행정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걸로는 무엇이 처벌되는지 행동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처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범죄와 종류에 상하는 법률이 정하더라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거는 하위 법령이 내려보낼 수 있는데 그걸 전체로 다 보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정해서 니들이 해라 라고 해서 요거를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나 아버지가 무슨 뭐 어디를 놀러 가시는데 엄마나 아빠가 만약 법률이라고 얘기한다면 큰 아들 또는 큰 딸에게 동생들을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혼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만약 어떤 행동이 뭐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뭐 그냥 밥을 안 먹여라, 아니면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회초리를 두 대만 때려라, 이렇게 엄마가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애들 뭐 장남이나 장녀에게 야 네가 마음대로 때려 그렇게 얘기하면 막 뭐 밥 안 먹었다고 해서 무슨 밥주걱이나 무슨 뺨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해당되는 게 구체적인 뭔가를 주고 그 세부적인 건 밑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게 성문법률주의의 중요한 내용이죠. 명확성이라는 것은 이 법률이 그러면 글자로 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전에? 그러면 그 글자의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죄형법정주의를 논할 이해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성에 반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 여기 저속이나 아동의 덕성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판물, 어떤 책, 만화책 같은 거에서 저속하는 것들은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 저속이라는 개념이 대체로 이제 성적인 의미를 많이 담는 거를 생각했나 봐요. 입법자들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만은 무슨 그 명랑 만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애들이 방구 끼고 막 코 묻은 거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처벌할 것이냐. 근데 저속이라는 개념만 보면 너무 넓다는 거죠. 이게 음란한 거에서부터 애들의 진짜 약간 유치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건 너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너무 크면 그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러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그런 법률을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음란 정도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많이 담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음란이라는 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일반인의 상식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제가 만약 코를 푸는 것 정도는 저속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코딱지를 후비는 것 정도면 저속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코딱지를 후비는 것 가지고 음란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의미를 딱 담는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명확성에 위배되지 않고 이 법률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추해석 금지는 보시면 만약에 어떤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가지고 뭘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법률에서 좀 꿔와서 빌려와서 처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슷한 거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거에서 빌려와서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죄형법정주의 범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해놓으라 라는 것을 흐트러뜨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추해석 금지는 원칙은 유추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관면접 모독죄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군대에 있는데 상관인 사람, 무슨 뭐 소령이든지 대위든지 이런 사람한테 좀 덤볐다는 거예요. 욕설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 덤빈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상관면접 모독죄라는 게 있는데 이 면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전화를 통해서 만약 제가 욕설을 하고 뭐 이
뭐 네가 소령이면 다야 개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전하는 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자체에 얼굴을 면하고 욕하는 경우라고 써져 있으니 그걸 좀 꼼꼼하게 보려야 됩니다. 아니 선생, 전화로 하는 것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성질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한 걸 꼬우면 안 된다고, 빌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박혀져 있는 대로만 해석하라는 겁니다. 좀 깐깐한 원칙이죠. 소급표 금지라는 것은 이 소급이라는 뜻은 뒤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면 종전에 있었던 행위들은 범죄가 아니었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이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벌써 뭐 만들어진 지한 3, 4년이 이미 지났는데 동물보호법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개를 때린다고 해서 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제 개를 잡아먹는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좀 놀라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과거에는 2014년 이전에는 이렇게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잡아먹거나 때릴 때 길바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때리거나 잡아먹지 말라고 법을 바꿨어요. 만약에 길바닥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만약에 얘를 때리거나 잡아먹거나 뭐 심각하게 때리거나 그러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4년을 기준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종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3년 뭐 7월 달에 개를 무슨 공개된 장소 마을 회관 앞에서 시골 같은데 거기서 뭐 제가 잡아먹었다면 처벌되지 않았던 거죠. 2014년 7월에 잡아먹으면 처벌됩니다. 근데 2014년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2014년 7월에 잡아먹은 것까지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기혼자들 분들이나 그러시겠지만 미혼인 분들 같은 분까지 해서는 제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면 뭐 남이죠. 그러면 새롭게 된 여자친구가 종전에 있었던 여자친구랑 제가 뭘 했는지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혼내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서 뭐 제가 사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혼이 나지만 종전에 있었던 행동 가지고는 혼이 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소급이 언제나 가능한 것들이 존재해요. 소급표하고 무관한 것들은 소송법 규정이나 보안 처분, 보안 처분이 선생 뭐야? 그러면 전자발찌 같은 겁니다. 보통 전자발찌는 전자감시장치 부착제도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보안처분입니다. 아니면 성범죄제에는 신상공개 같은 게 보안처분인데 이런 거는 뭐 소급해서 적용해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나 대법원의 판례변경 같은 것도 소급을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시면 뭐 적정성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소급표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법이 만들어지면 이 앞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고 이걸 적용하는 거고 종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법뿐만 아니라 상식이죠. 과거의 얘기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소급표 금지다. 이게 죄형법정주의 적정성 원리까지 다섯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시간적 적용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시간적 적용 범위는 이 소급표 금지 원칙, 방금 전에 보신 거와 연결선상에 있어요. 행위시법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범죄를 할 때, 지금 있는 규정, 지금 있는 형법 규정이 저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처벌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위시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드리면 이걸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1월 1일부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그 행동에 대해서 3년을 처벌했는데 이 5년을 처벌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때쯤 뭐 이게 11월 달쯤 1일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잡히기를 2월 1일에 잡혀서 요때 재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행동을 했던 이 범행 시점으로 보면 요때 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위시법? 요 행위시법은 지금 3년을 처벌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재판시, 이게 지금 재판시가 되는 거죠? 재판시에서는 5년을 때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할 거냐 하면 재판시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행위 시점에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요때 3년을 때린다고 얘기했으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게 행위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소급을 하지 말라는 거죠. 5년짜리를 소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와 동일한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요거를 적용해 주는 예외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재판시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아직 재판확정지 법률이 변경해서 법률이 구성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기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면소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건 뭐고 만약 요렇게 걸쳐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범죄행위가. 그래서 요때 끝났다는 거예요. 행시는 시작은 요쯤이지만 그러니까 12월 무슨 30일에 시작해서 1월 3일에 끝났다고 한다면 이걸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커진 거니까 적용하지 못하는데 이게 3년이었는데 요게 그렇지 않고 1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범죄자한테 유리하죠. 그러면 요거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재판시법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형으로 변경되면 가벼운 형종이나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왜 범죄자를 이렇게 우대해 주나? 라고 하면 맨 처음에 보셨던 보호적 기능 때문에, 보장적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범죄자들을 보호하려는, 보장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혹시나 이 범죄가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요 정도는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한시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 좀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이 법이 어느 시간에 딱 끝나버리는 경우들, 올림픽법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이 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뭐 올림픽이 끝날 때쯤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범죄가 많이 늘어나요. 곧 있으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한시법에서는 추구표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법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식의 추구표를 인정함으로써 처벌을 하게끔 하는 거죠. 다만 우리 법에 추구표에 대한 이 명문 규정, 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추구표를 긍정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구표라는 것은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법에 있어서 종전의 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 재판 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처벌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겁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속지주의라는 걸 택해요. 이 속지주의라는 건 땅의 중심, 영토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저야 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을 때리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처벌되는 건 당연한데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냐. 그러면 우리는 마약을 금지하죠. 대부분의 국가도 마약을 금지하는데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합법이라고 해도 뭐 필로폰, 히로폰 같은 게 합법인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마초 같은 게 합법인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이 관광 왔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얘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선 대마초가 합법이니까 서울역 근처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대마초를 막 펴요. 그럼 우리 경찰이 잡는 거죠. 그랬더니 아, 왜? 나뭐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 왔으면 외국인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속주주의죠. 귀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속주주의 일종인데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나라 비행기란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입니다. 여기에 타고 있으면, 아니면 뭐 요즘은 그거 말고도 뭐 진에어니 뭐 등등등 뭐가 많더라고요. 제주항공이니. 어쨌든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 있으면 이게 만약에 태평양 항공을 날아가고 있다, 북극을 날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나라 땅도 아니거든요. 이런 공해상이. 하지만 우리나라 비행기 아니니까 우리나라 법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무슨 대한항공 같은 거 타고 가다가 뭐 스튜어디스 엉덩이를 만지고 어째 강제추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면 돼요, 이 친구를. 그게 이제 그래서 속지주의,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고 속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국적자면 누구나 처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면 아까 마약 같은 거 말씀드리면 네덜란드는 대마초는 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네덜란드에 가서 대마초를 훅 피잖아요. 그럼 네덜란드에서는 안 걸릴 겁니다. 네덜란드는 합법이니까. 하지만 이게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알려져서 제가 대마초를 네덜란드에서 핀걸 안다면 제가 들어올 때 잡으면 돼요. 그럼 아니 나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피고 왔는데 뭐가 잘못이요? 하면 우리나라 국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제가 남극이나 북극에 가도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거 이게 인간을 중심으로 본다 해서 속인주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도박죄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강원랜드 지역만 빼놓고는 도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무슨 마카오니 뭐 이런 데, 필리핀 이런 데서 거긴 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게 단순 놀이 수준을 넘어서서 뭐 1,000만 원 넘게 이게 도박을 하고 들어오면, 뭐 연예인들 몇명 잡힌 것도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속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주의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땅도 아닌 곳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속지주의, 속인주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예. 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중국 사람이면 외국 국적자죠. 그런데 제가 무슨 뭐, 베트남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나라 통화, 지금 뭐 우리나라 10,000원이니 50,000원권을 만들고 있으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속인주의 적용 안 되고, 베트남이 우리나라 땅도 아니니까 속지주의도 적용 안 되겠지만,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잡을 수 있다? 예, 보호주의로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무슨 뭐 필리핀 땅에서, 제 국적은 무슨 뭐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했잖아요? 그랬다가 놀러 들어오면 저를 잡으면 돼요. 아, 그러면 난 속인도 아니고, 난 국적자도 아니고, 아니, 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필리핀인데? 라고 해도 얘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를 줬다고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바로 무엇이다? 보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주의. 뭐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세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국민 뭐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냐 안 줬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인신매매하고 또 무슨 약취인이라는 게 있어요. 유괴 같은 거, 납치 이런 거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겁니다. 유엔이 우리나라에 요구해서 2013년부터 인신매매와 약취인이라는 그 유괴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뭐 중국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필리핀 여성을 인신매매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다? 아니, 국적자도 아니고, 그렇죠? 속인주의 아니죠? 땅도 우리나라 땅 아니죠? 속지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것도 아니죠? 보호주의도 아니죠? 이래도 처벌해? 예, 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처벌한다는 게 세계주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범죄에 보시면 뭐 절대적 범죄, 상대적 범죄, 형식적 범죄, 실질적 범죄 나오는데 뭐 그닥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절대적 범죄라는 건 누가 봐도 딱 범죄인 거 아는 거. 살인, 무슨 사람을 때린다, 폭행한다, 뭐 강간, 강제추행. 이거 누가 봐도 딱 이거는 나쁜 짓이라는 게딱 보여요. 근데 상대적 범죄라는 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어떤 거냐면 금전, 뭐 주식, 주가 조작 같은 거 지금이야 다 범죄인 줄 알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면 이게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아니면 무슨 뭐 저런 거 있습니다. 대기가스 같은 거 배출, 한도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도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도가 얼마인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밖에 알수 없는 것들은 상대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넘어가시면 되고, 요건 중요합니다. 범죄의 요건은 꼭 아셔야 돼요. 범죄의 요건이라는 건 어떤 행동이, 요거는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이 범죄냐 아니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서 좁지만 제가 이렇게 걷는다 칩시다. 이게 범죄입니까? 아, 당연히 아니지. 그거 뭐 범죄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만약 이 밑에 사람을 두고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밟고 있다. 그럼 범죄일까요? 아, 그럼 범죄지. 그러니까 행동이 걷는다는 행동으로 비슷하지만 이걸 누군가에 밟고 있으면 범죄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혼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 범죄가 아닌 거죠. 제가 뭐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이거 범죄가 아니에요. 체조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 빡 옆으로 엘보로 찍는다. 그러면 범죄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범죄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구속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범죄자를 빼놓은 겁니다. 범죄 구속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전 또는 뭡니까? 단행법이라도 벌칙조항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에 대해 나오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문구가 범죄 구속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할때 요거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제가 칼로 고등어를 이렇게 팍팍 쳐요. 범죄가 아닙니다. 닭 같은 걸 잡는다고 닭을 막 요즘 뭐 셰프들 나온 요리 그런 것도 많은데 막 칼로 쭉쭉 긁죠.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이나 돼지고기 잡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배를 쭉쭉 긁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이 행동이. 도끼로 만약 나무를 밟지 않습니까? 빡빡! 이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세워놓고 도끼로 옆구리를 찍고 있다. 이러면 이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형법이든, 그렇죠? 요 내용에 법조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먼저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행동이 위법한 거냐, 아니냐. 제가 칼로 뭐 이렇게 옆으로 팍팍 쳤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놈이 제가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게, 딴 이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도끼로 저를 찍으려고 해요. 그럼 저는 머리를 빡 찍혀서 죽어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막 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어하기 위해서 휘둘렀다고 그러면,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보다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이 위법하냐 아니냐는 정당방위니 무슨 긴급피난이니 이런 것들이 해당되느냐 하면 그러면 빼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법성 조악사유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공격 나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칼로 막 옆으로 찍는다 방망이로 친다 그러면 다 범죄죠. 근데 그쪽이 나를 공격해 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빠지는 거죠. 책임이라는 건이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성도 있는 건데 만약에 책임은 지울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제가 옆 칼로 배를 찌르래요. 그래서 아 제가 왜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 공기총 같은 거 머리에 대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이 사람 안 죽이면 넌 머리통 네가 날라가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구속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있는 행동이지만 저한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책임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주 무슨 이 8살짜리 애인데 이 딸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80년대. 요즘이야 남자든 여자든 뭐 이런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는데 80년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딸만 놓고 한 7년 동안 남자아이를 못 놓다가 남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즉 여동생 입장, 아 여자애 입장에서 이제 남동생이 태어난 건데 이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남자애만 끼고 도는 거죠. 엄마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찬밥 대접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한 거죠. 막 어유 고추봐 고추봐 이게 우리 집안 대를 잇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애 입장에선 저 고추가 뭐길래 해서 저확 떼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잠깐 슈퍼에 간 사이에 이 누나죠. 누나가 한 살도 채안된 아이의 이 고추를 남동생의 고추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다출혈로 이 아이가 사망했고 이랬을 때 구속요건 이 8살짜리 누나의 행동이 구속요건에 해당 예 사람은 죽이는 행동입니다. 위협성도 있습니다. 왜? 이한 살짜리 애가 누나를 공격했을 리가 없어요. 한 살짜리 애가 갑자기 무슨 바늘을 들고 누나의 눈을 찌르려고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두 개는 없는데 이걸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8살짜리의 행동을. 그러면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애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냐면 부모님을 할 거예요. 왜 걔한테 맡겨놓고 슈퍼로 갔어? 아유 저런 이럴 거라서 그 애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책임을 빼준다는 겁니다. 즉, 요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어떤 행동이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처벌 조건이라는 건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거죠. 이 범죄 3단계, 즉 방금 보신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꼭 범죄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몇 개가 좀더 필요한,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사전수뢰죄 같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뇌물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인적처벌조건이라는 건 뭐야,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절도니, 무슨 사기니, 이런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엄마 걸 훔치잖아요. 제가 엄마 걸 훔치잖아요. 그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죠. 그다음 범죄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추라는 건 검사의 공소제 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몇개 범죄에만 있는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요거는 꼭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단행 좀 단편적으로 해서 나올 만한데 보시면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소가 없다면 기소를 못해서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 모욕죄 또는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같은 거에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좀 익혀두십시오. 이런 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합니다.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친고죄와 매우 비슷한데요. 약간 다른 게 요거는 고소를 안 해도 기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즉 기소는 할수 있지만 처벌은 안 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런 거에는 폭행죄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폭행죄나 협박죄 같은 건좀 센데 이런 거를 꼭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줄 수 있게끔 만든 건 뭐요 하면 폭행죄는 굉장히 많은 범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요. 한 220만 건 정도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절반은 교통사고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중에 60, 70%가 이 폭행과 절도입니다. 솔직히 폭행이라는 게 엄한 사람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 지간에도 싸움 나요. 뭐또 어르신이라고 그러냐 탑골공원에서도 바둑두두하고 싸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폭행 사건 같은 건 경찰이나 검찰이 봤을 때이 친구 사이고 뭐 이래서 서로가 뭐 처벌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가해자를 이러면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행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친고죄다라는 점잘 알아두십시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뭐야 선생님? 그러면 이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치료나 변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남의 비밀을 아무데나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유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몇 가지 나눌 수 있죠.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눌 수도 있고 침해범과 위헌범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거의 모든 범죄는 결과범입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죄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게 결과범입니다. 거의 뭐 80%, 90%가 다 결과범입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것들에. 근데 이제 거동범이라는 건 그냥 어떤 행동을 하면 바로 결과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폭행이나 폭행 같은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주먹으로 칠때 사람이 맞으면 결과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지 않아도 그 사람 피해서 이렇게 옆으로 슬쩍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걸 폭행으로 봐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라고 얘기하고 모욕죄 같으면 욕을 하는 건데요. 욕을 하면 바로 발생이죠. 그렇잖아요. 욕을 하는데 제가 에이 뭐 이러면 거기서 그 순간에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미수 문제가 있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침해범이라는 건 대체로 결과범적이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위헌범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 가능성,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 아니면 또 위험이 없어도 그것까지도 처벌한다. 즉 피해 가능성이 존재만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방화죄가 대부분이에요. 불을 지르면 실질적으로 집이 전소하지 않고 뭐 아주 조금만 타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전소가 됐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을 지른다는 것 자체는 위험성만 가지고도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즉시범이라는 건 모든 범죄가 즉시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방망이로 치면 머리를 때려서 죽인 다음에 그 순간에 발생이 해버려요. 거의. 그런데 이 계속범이라는, 상태범은 좀 내비두죠. 계속범이라는 건 범죄가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이 약취인이나 감금인데요. 감금이라는 건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을 잡아도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범죄가 완성되질 않아요. 이 범죄가 완성됐다, 기수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범죄 종료 시점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납치, 유괴를 한다면 어떤 아기를 유괴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 만에 풀어주면 잡아온 장면에서 완성이지만 종료 시점은 하루 후입니다. 하지만 올드보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뭐 3년, 3년이 아니었죠. 그게 몇 년이니까 10년이죠. 10년을 잡아뒀죠. 그러면 제가 잡아둘 때 완성이지만 범죄가 종료되는 건 10년 후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범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수 이후에도 공범 성립 같은 것들. 이건 나중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범죄가 굉장히 지속되는 것들을 계속범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신분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 이런 것들처럼 어떤 꼭 직업이나 지위가 필요한 게 신분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공무원 범죄들이 이 신분범에 해당되고 횡령이나 배임죄 같은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신분범입니다.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이 신분, 즉 지위나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중 또는 감경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을 공격하거나 죽이거나 이러면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어떤 다른 사람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죽인다고 한다면 저는 자식이라는 지위에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 처벌을 높이게 되는 것들이 신분범죄적 성질입니다. 주체나 객체나 보호법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걸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설명드리기 위해서 펜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구성요건이라는 거, 아까 구성요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구성요건 해당성 말씀드릴 때 뭐라고 드렸어요? 형법 250조, 즉 살인죄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성요건 자체도 요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소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은 살해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죄가. 그러면 요거를 분절해서 사람을 살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뭐다? 이게 구성요건인데 구성요건을 또 세분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거 타인이겠죠. 살해라는 건 죽이는 거죠. 죽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망이로 치든 발로 밟아 죽이든 아니면 독약을 타든 자동차로 밀든 등 때밀어서 물에 빠뜨리든 등등등. 자라는 것은 이거는 가해자입니다. 요거는 피해자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세분될 수 있다는 건데 그중에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가해자라고 하면 요걸 주체라고 불러요. 범죄의 주인공, 범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객체. 객체라는 건 요겁니다. 타인. 뭐 아니면 피해자. 주체는 뭐다? 범인, 가해자. 그 다음에 방법, 수단. 방법과 수단. 살해. 칼로 찔렀다. 약을 먹였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어떤 결과?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수단, 어떤 행위, 행위 방법이죠. 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요런 것들이 모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CCTV에 찍혀요. 제가 만약 어떤 사람 방망이를 치고 있는 게 CCTV에 찍혔다. 뺨을 때리고 있는 게 찍혔다. 뭐 요즘 갑질 뭐 이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 찍히면 그거는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보이죠? 행동. 뺨으로 때린다. 행위. 방법이 있고요. 맞으니까 옆으로 쓰러지더라. 결과도 있고요. 때렸으니까 쓰러지지. 인과관계. 이런 건 눈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 구성요건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찰관이 아니면 검사가 피의자, 범죄자를 신문, 질문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랬습니까? 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 범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자. 근데 이 법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연인,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인이라고 하면 요즘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아, 이거 뭐 산에 가서 하시고 이런 분들 보시는데 법에서 자연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제가. 이 살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뭐야? 그럼 회사예요, 회사. 그냥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비영리단체 같은 협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법인인데요. 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자연인만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아니 회사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요? 다만 이 법인을 처벌을 안 해버리면 이 법인을 사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인만 깜빵 가고 법인을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사장인데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나는 깜빵에 가도 좋고 내 회사만 이 사기 행위나 배임 행위를 가지고 쭉쭉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양벌 규정이라는 건 자연인도 깜빵에 가고 회사는 깜빵에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사는 벌금을 때리고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뭐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쪽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좋겠냐면 회사 같은 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즉 범죄 능력은 없습니다. 범죄 능력은 없어요. 다만 처벌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형벌 능력, 수용 능력은 있다라고 해요. 형벌 능력은 있고 범죄 능력은 없습니다. 범죄는 할수 없고 처벌은 벌금형 같은 걸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죠. 객체라는 건 피해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보호법익이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 개념이에요. 살인의 보호법익은 뭐다? 객체는 피해자,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겠지만 보호법익은 생명권입니다. 만약에 사기죄 그러면 이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돈 뜯기는 사람이겠죠. 근데 보호법익은 재산권입니다. 이런 거죠. 방화죄 같으면 방화죄의 피해자 그러면 사람이나 불타버린 집이겠죠. 근데 이 보호법익이라고 한다면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입니다. 이 불이 나면 공공의 안전이 해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으로 넘겨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 좀 내용이 복잡해서, 다음번에 같이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시간, 뭐,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조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특히 중요한 게잘 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구속요건 해당성부터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